각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 이권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권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턱을 움직일 때마다 딱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소리가 날까 싶기는 한데 딱히 뭐 불편감이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두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리가 나는 턱을 방치할 경우 더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턱 관절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턱 관절 질환과 그 장애 시 진단 및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턱 관절 질환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자, 때문에 턱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리 나는 분들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턱관절이란 곳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네. 어떤 곳입니까? 흔히 말하는 턱관절이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는 측두 하악관절이라고 합니다. 측두라는 것은 옆머리, 양쪽 옆머리를 말하는 거고요. 네. 하악이라는 것은 아래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절이기 때문에 옆머리와 아래턱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을 측두 하악관절이라고 부르고 이게 속칭 턱관절입니다. 얼굴에서 광대뼈를 지나서 뒤로 가보시다가 약간 아래 귀 앞쪽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신 상태로 입을 벌렸다 다물렸다 하시면 동그랗게 움직이는 뭔가가 느껴지실 텐데요. 움푹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위가 네네. 있습니다. 그 부위가 머리턱뼈와 아래턱뼈를 연결해주는 턱관절, 즉 측두 하악관절입니다. 네, 보통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관절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씹는 근육, 그 부분도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과 뼈는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턱관절과 관련된 이 질환들은 왜 생기는지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네, 턱관절 장애는 단순히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턱에 어떤 외상 충격을 받으셨던 경험 또는 평소에 이를 악무신다거나 자면서 이를 가신다거나 또는 한쪽으로 턱을 괴신다거나 평소에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씹으신다거나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치아의 맞물림이 안 좋아서 충분히 힘을 맞지 못하는 경우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전신적인 질환이 딱 턱관절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게 예전에는 원인, 그러니까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 원인하면 부종교합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빠뜨리신 겁니까? 1934년에 이제 턱관절 질환이라는 게 처음 이제 보고가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부종교합이 주 원인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연구가 되면서 턱관절의 장애 원인 중에서 부종교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작은 포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이 턱관절 장애에 있어서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거나 겨작시에 엄청 세게 과도하게 힘을 주신다거나 턱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쉬고 있어야 될 시간에도 늘 턱을 지그시 또는 악물고 계신다거나 하는 습관 등이 턱관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턱관절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혹시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내려왔다거나 네. 학생이라면 최근에 시험 기간이 있었다거나 이런 등이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쫓기거나 심리적으로 좀 화가 나는 분노 상황이 되면 뭐 우리는 이를 악물게 됩니다. 우리말에 옛날부터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이 악물고 해봐라는 네, 말이 있죠. 맞아요. 할머니들은 옛날에 이 옹실이 물어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어떤 집중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필연적으로 이를 악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생활습관, 스트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에 뭐 구강학적인 구조라든지 거기에 또 압력을 가하는 어떠한 힘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들이 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해부학적인 네. 그 사람마다 이제 형태가 조금씩은 다 다르니까요. 해부학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턱관절을 이루는 아래 턱뼈의 꼭대기를 하악과두라고 하는데요. 네네. 하악과두가 크고 동글동글하신 분은 골관절염에 이완될 확률이 낮습니다. 안정된 하악턱뼈를 아래 턱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반대로 그 하악과두가 작거나 뾰족하신 분들은
우리 단일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씹어도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골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네. 또 위턱뼈에 관절 융기라고 이제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형태, 뾰족하게 올라온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의 경사가 너무 스티프하시거나 또는 넘어가는 부위가 너무 뾰족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면서 턱뼈, 아래 턱뼈가 거기 넘어가 버린 다음에 다시 잘 못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입을 벌린 후 다물지 못하는 폐구 제한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길게 지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일단은 뭐 입을 악 묻는 그런 턱 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네. 그런 나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 제가 구강학적인 구조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어쨌거나. 네, 해부학적인 구조. 네. 네,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턱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와 동반되는 질환도 좀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질환보다는 증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입을 벌릴 때 여기 귀압 쪽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거죠. 물론 담을 때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질환명으로는 관절 원판 변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머리뼈라 아래턱뼈 사이에는 관절 원판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턱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입니다. 이 디스크는 입을 벌리고 다물 때 하과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턱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턱에 충격을 받으셨다거나 턱을 괴셨다거나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 턱 디스크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탈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을 벌리고 담을 때 디스크가 걸리면서 잘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끼워지면서 딸깍하는 소리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턱관절 내부와 외측면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상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극과 압력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 그쪽에 이제 많이 써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하필이면 턱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턱 관절 자체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네. 그 주변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턱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씹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사실 네, 턱 관절이 아파요라고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상당수는 관절 자체보다는 근육통의 통증을 불편감을 원인으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뭐 한 예를 들자면 보호성 상호수축이라 불리는 근육의 긴장 질환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딱딱 물 수 있는 거는 근잠재 기억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도 딱 맞물리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 예를 들어 치아에서 새로 일을 이제 해넣었는데 그게 높거나 맞지 않을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딱 물었더니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럼 근육은 이제 그 달라진 환경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통증 및 기능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계속 안 쓰면 이제 근육도 약화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걸 겪어보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턱관절 주변 근육에 가끔씩 그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보통 피곤하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또 하나가 근경련인데 밤에 자릴 때 이를 꽉 무신다거나 또는 음식을 너무 질긴 음식을 많이 씹어뜨리다 보면은 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오늘 떨려들어 등산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근육을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시거나 너무 과한 힘을 갑자기 가하시게 되면 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육의 과부하가 쭉 올라될 경우에는 근육 통증으로 인해서 두통의 일종인 긴장성 두통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턱관절 및 관련 근육 장애의 몇몇 증상들 그리고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사실은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그 증상이 조금 많이들 좀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네. 하나인데 요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약 30% 정도는 그냥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귀 앞에서 벌리고 담을 때 딱딱 네. 소리가 나시는 거죠. 디스크가 정상 위치에서 약간 앞으로 빠졌을 경우에 입을 벌리고 담을 때 귀 앞 턱관절에서 이제 딱딱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에
편하게 벌어,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 났어요. 한 번에 편하게 잘 쉽게 벌어지지 않거나, 담을 때도 한 번에 잘 다물어지지 않거나, 또는 입을 벌리실 때, 이렇게 틀면서 벌려지게, 틀어오면서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증상이 동반되죠. 이게 약간 빠졌을 때 지금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 턱 디스크가 이렇게 완전히 과도 앞으로 밀려나가면, 입을 벌릴 때 다시 끼워지지 않고 디스크가 이렇게 그냥 낑겨버린 상태로 멈춰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정복성 관절 온판 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못 벌리니까 폐구성 과두걸림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입을 여기 앞쪽에서 25mm에서 30mm 정도밖에 못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육의 긴장, 근경련으로 입을 못 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근육이 원인일 때는 손가락으로 강제로 천천히 벌리면은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 않는다면 이거는 관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급성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만 벌려고 해도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이렇게 변화되신 분이 이제 오래 돼서 만성적으로 적응이 됐다면은 디스크가 다시 이렇게 맞춰지는 일이 없을지언정 디스크를 잡아주던 그 뒤쪽 인대가 디스크의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되고요. 디스크도 천천히 앞으로 같이 밀려나가면서 네. 입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까지 벌리실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통증도 급성 때에 비하면 많이 감소되시기도 합니다. 네, 턱관절 그 자체 그리고 그 주변부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 말고 혹시 다른 부위에서도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네, 간혹 턱관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귀가 막힌 느낌, 이명,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느낌, 두통, 또 치아나 잇몸의 통증 등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연관통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통증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닌데 뇌가 인식하는 통증의 부위랑 서로 오류가 발생해서 느껴지게 되는 일종의 가짜 통증입니다. 우리 전신에서 신경 신호들이 모두 뇌로 모여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인접한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잘못 전달이 되면서 아프다고 뇌가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우리 아래 턱을 움직이는 이 근육을 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근이 아프신 분들에 따라서는 위아래 이나 어금니나 잇몸 쪽에 통증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옆머리에 있는 축두근도 우리가 씹을 때 먹게 되는 근육인데 이 부분에 뭉치시거나 이 부분에 근막통통이 발생하신 분들은 두통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쪽 아래 교근의 깊은 쪽에 있는 부분이 아프시게 되면 이명으로 느껴지시기도 하고요. 다른 근육에 따라서는 귀 통증, 귀의 이명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근육들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귀가 이명이 들리고 아프셔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셨다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귀에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치과 가보라고 해서 내원하셨다. 실제로 그렇게 내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만져보다 보면은 근육에 실제로 통증이나 있으셔서 그렇게 발생하시는 연관통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턱관절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통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만성 통증이 되죠. 네. 그럼 우리 몸이 되게 통증에 민감해지고요. 사람이 늘 아프다 보니까 우울해지시거나 불안해지시거나 행동장애, 만성 두통 이런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소리가 딱 소리가 아니라 부스럭부스럭 모래 갈리는 듯한 소리이거나 통증이 갑자기 이제 귀 앞에서 발생했다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거나 또는 통증은 줄어들었거나 줄어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 이렇게 입을 벌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시면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뭐 필요하다면 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때에서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싶을 때는 정상 다들 갖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빨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성장기에 이렇게 턱관절 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성장기에는 턱관절을 이루는 뼈가 성인에 비해서는 아직 덜 단단하고 네. 덜 여물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안 좋은 환경이 방치되다 보면 뼈 파괴, 골관절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어린아이에 이렇게 턱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한쪽이 녹으면 얼굴이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요. 양쪽이 녹으면 앞니가 안 불리는 개방교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에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난다거나 통증을 느낀다
라고 하면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네. 있는 우리 부모님, 성인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성인기뿐만이 아니고 성장기뿐만이 아니고 그 성인이라도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보통 급성 갑자기 발생한 약한 통증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으셔도 몸에서 이제 알아서 조심을 하시게 되니까 며칠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턱을 불편하게 하셨던 그 원인, 예를 들어 밤에 일을 가신다거나 질긴 음식을 늘 좋아하신다거나 네. 이런 원인들이 계속 재현된다면 증상은 재발하게 되고요. 이를 방치하시게 된다면 지속적인 자극이 뇌에 계속 중지신경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별거 아닌 미세한 통증에도 너무 과하게 아파지시는 민감성 통증으로 발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만성화되면은 이것을 치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도 그 효과가 되게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그래서 길어지시게 되면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늘 제때 치료받으셔라, 빨리 치료받으셔라 얘기를 하는데 조기에,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잘 안 가시는 이유가 뭐 이 정도 증상 가지고 병원을 가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턱관절 이상을 느끼신 분들은 집에서 먼저 자가진단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것들 몇 가지로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턱을 살짝 벌리고 얼굴 옆면 귀 앞에다가 검지나 뭐 중지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시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해 보시면 관절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십니다. 이때 관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난다면 턱 디스크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은 손가락 세 개를 붙이신 채로 세로로 입안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러겠죠? 턱관절이 건강하시다면 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잘 벌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턱관절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억지로 벌려고 그러면 통증이 과하게 발생하시게 되겠죠. 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과 다르게 한쪽 어금니는 물리고 한쪽 어금니가 안 물리고 뜨는 느낌이 든다거나 예전에는 잘 물렸는데 뭔가 이가 안 물리고 뜬다는 느낌이 발생하는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도 턱관절 장애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의 진단은 어쨌든 현재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턱관절 장애가 본인이 의심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절 전문 병원을 치과를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이 손가락 세 개도 안 들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치과에서 공식적으로는 4cm, 40mm 정도 벌어지면 입을 일단 벌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 뭐 크게 벌리신 분은 60mm, 6cm까지 벌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4cm가 안 벌어지신다면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턱관절 통증 치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전에 그 턱관절이 처음 이제 발견되었을 때는 부정교합이 원인이라고 믿던 시절에는 교정치료부터 시작했던 시절도 있었죠. 네. 부정교합이 이제 턱관절을 일으킨다고 믿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 내면서 지금 턱관절 치료의 핵심은 일단 가장 작은 치료, 즉 통증 조절부터 하는 겁니다. 뭐 이를 치어를 바꾼다거나 체에 맞물림 바꾸거나 하는 거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돌아올 수 없는 치료를 먼저 하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 환자가 불편해하는 이 통증부터 완화시킨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자기의 턱관절이나 턱 근육에 무리가 안 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큰 외상으로 갑자기 다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은 턱을 과도하게 사용하셔서 또는 안 좋은 습관, 턱 괴기라든가 이런 안 좋은 습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경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긴장되고 안 좋았던 습관이 더욱더 노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통증의 조절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고 필요한 처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턱관절 아프다고 가면 무턱대고 교정부터 해주시는 게 아니군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통증부터 조절을 해주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턱관절 이상으로 갔을 때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환자분에게 문진표를 하나 드리고 문진을 작성하게 하고요. 방사선 사진을 찍고 또 환자분에게 제가 직접 입을 벌려본다든가 촉진을 한다든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문진에서는 잠을 잘 주무시는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 전신적으로는 어떤 질환이 있으신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뭐 각 부위를 제가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 문제가 현재 관절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근육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아까 턱이 탁 빠지셔서 오신 분들 또는 입이 갑자기 안 벌어지신 분들은 요즘 그것부터 맞춰주는 치료가 시작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진통소염제 복용하시고 근이완제 뭐 이런 거 복용하신 다음에 생활습관의 변화, 이제 본인이 아프겠던 그걸 조심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일주일 안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뭐 저주파 치료, 온열 치료, 마사지, 전기자극 치료 등을 병행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약물 말고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언급한 치료에도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약을 드리고 생활습관을 조절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시는 경우나 기상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면서 조절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네네. 입이 잘 안 벌어지신 분에게는 저희가 스플랜트라고 불리는 교합 안정장치를 제작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주무실 때 이걸 장착하고 주무시게 되는데요. 그걸 장착하시면 그거 문 두께만큼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면 관절의 염증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잡아주고 있던 뒤에 인대가 좀 더 쉴 수 있게 되면서 디스크의 인대의 기능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벌어진 만큼 근육도 살짝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통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퇴악성 관절염이 발생해서 골파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골파괴로 인해서 하악턱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아의 맞물림이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턱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턱관절 치료를 먼저 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이가 안 물리게 됐으니까 다시 물리게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앞서서도 네. 이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염증이 아닌 어떤 전신 질환의 영향으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관절염 같은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턱관절 통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관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경우에 간혹 턱관절 유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 관절 원판이 머리뼈에 붙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아래턱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턱관절 회전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관절에 바늘 두 개를 꼽게 되는데요. 한쪽으로 생리식염수나 링거액을 넣어서 안에 있는 염증 조직을 반대쪽으로 꺼내내는 네. 세정해서 세정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턱관절이 움직이는데 윤활을 작용을 하게 돼서 턱관절 움직임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전신적인 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이 턱관절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그 류마티스에 대한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네. 관절에도 부하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장치 치료를 한다든가 물리치료, 그다음에 저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턱관절이라는 곳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치료 중이거나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그걸 또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주의사항 일러주시죠. 일단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시는 거죠. 생활습관을 고치고 안 좋았던 거를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턱을 사용할 때 불편감을 유발하는 행동들, 뭐 본인이 너무 입을 크게 벌렸다든가 또는 딱딱한 거 좋아하신다든가 턱을 괴신다든가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은 당연히 이제 하지 마셔야 되고요. 식사 시에 불편감을 주는 음식들이 있죠. 뭘 먹으면 난 아프더라. 그게 본인에게는 단단한 음식이고 질긴 음식이고 힘든 음식이 됩니다. 그런 음식들은 알아서 좀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혹은 음식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것들은 잘게 잘라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턱이 빠지시는 분들은 하품을 할 때 이거는 저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런 경우 고개를 숙여주신다거나 또는 혀를 입천장에 한번 대주신다거나 하다못해 턱 밑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대주셔도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아가지고요. 입을 턱 빠지심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평상시에 턱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을 때죠. 뭐 TV 보실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윗니, 아랫니가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육이 이완되고 쉬어주는 장소인데요. 이런 발음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데요. 이 정도 하시면 이제 그걸 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그 고통, 괴로움, 불편함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초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이권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